제가 요즘 컨셉을 잡았어요. 공략 컨셉이라고, 응답하라 1988을, 1988을 베껴서, 약간, 공략하라 1988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략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고요. 오늘 제가 공략할 게임은 Dead Forest입니다. 솔직히 이 게임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솔직히 이 게임을 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괴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갔을 때, 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유롭게 피하시면 됩니다. 예. 약간 공략 망한 것 같은데? 나 저기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지? 이상하네. 자, 여기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오거든요?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왜? 아,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여유롭게 피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임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 왜 저래, 쟤. 네, 이제 그 다음에 계단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 이 게임의 깨는 방법은 일단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4개의 아이템이 있죠. 이 4개의 아이템을 모아줘야 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배터리가 지금 두 칸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이 배터리가 다 닳으면은 죽습니다. 오토바이에 필요한 부품 두 개를 모았죠. 그리고 먹을 때쯤에 얘가 나와요. 얘는 그냥 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면, 아, 이번엔 좀 여유로웠다 솔직히, 그죠? 아, 이번엔 너무 여유로웠는데. 아, 봤습니까? 이거지. 자, 그리고 떨어지면서 배터리 하나 먹어주시면서 떨어지면 더 좋아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안 그러시면 죽어요. 네, 그럼 그래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갈 때는 길이 되게 쉽죠? 나올 때도 제가 쉽게 나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간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을 가셔야 돼요. 왼쪽은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쭉 간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다음 왼쪽, 그다음 왼쪽 내려가시고요. 아이템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막 엄청 무서운구나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뒤돌아서 먹어주셔도 돼요. 자,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왼쪽. 자, 긴장하지 마세요. 여유롭게. 자, 여유롭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저 공략 킹 저와 함께라면요. 괜찮습니다. 자, 사실상 얘가 제일 쉽죠. 얘는 그냥 이 상자에 붙어있으면 알아서 지나갑니다. AI가 그렇게 좋은 생명체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면 저도 가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나가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괜히 막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는 길에 배터리 하나 먹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한 이쯤 왔을 때, 지금입니다. 이때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릴락스.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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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오늘 공략 완전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괴물이 있다면 조심해줍시다. 갈 때 상자 조심하고요. 어떤 물체든 닿으면 죽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아, 공략하라 1988 데드 포레스트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팔척 귀신인 1, 2로 보도록 하죠. 1, 2도 제가 공략해드릴게요. 바이.